위탁 판매 안 하는 이유요? 해보세요. 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리아입니다. 저는 현재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를 통해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고 대부분 대량 등록을 통해서 물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약 8월,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정장 5개월 정도 제품을 판매하였고 80-90%가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게 실제 남은 순수익은 한 달에 10에서 20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를 통해서 대량 등록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품절 관리, CS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품 공급사가 1등급인지 몇 등급인지 그런 등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CS 관리가 제대로,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사인지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주문이 들어왔을 때 품절도 좀 있었고 반품에 대한 처리도 미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관리로 애를 먹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도매매에서 물건을 꼭 이렇게 위탁 판매로 판매를 하시려면은 먼저 공급사의 상품이 최저가 상품인지, 예를 들어서 연필을 검색했는데 똑같은 그 연필의 가격 중에서 최저가로 팔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급을 확인해주세요. 그분이 당연히 판매자가 1등급, 2등급 이상인 셀러에게 위탁 판매를 하면은 훨씬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덜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는 사입을 먼저 하고 위탁 판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제가 물건을 사입했을 때는 마진이 50-60%, 정말 많게는 100%도 남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탁 판매를 통해서 10에서 20%의 순수익은 제게 큰 메리트와 재미,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입했을 때 재고에 대한 부담과 위험감을 안고 가긴 하지만 훨씬 마진 자체가 많이 남으니까 나름 하나를 팔아도 좀 재밌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좀 더 즐거운 판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입을 먼저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너무나 확실했지만 이후에는 다른 고객들이 요즘엔 어떤 트렌드로 어떤 아이템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위탁 판매를 시작했는데 큰 메리트, 수익적인 측면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 우선은 땡!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 법적 디자인권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탁 판매는 거의 대량 등록으로 올릴 경우에 나조차도 내가 어떤 상품이 올라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적재산권 침해를 했다 또는 디자인권 침해를 했다며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에게 연락이 올 경우에는 돈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와 내가 이거 순수익 1,000원 남기려고 지금 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머리를 앓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서 아예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전 지식 없이 선뜻 위탁 판매 대량 등록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위험부담, 수익 대비 위험부담과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도매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월 1,000, 월 2,000 벌 수 있지만 각자의 기량과 어떤 노력 그리고 센스의 차이도 있다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대량 등록을 하지 않고 도매매가 아닌 좀 더 전문적인 도매처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제가 상품명 가공, 대표 이미지 가공해서 하나씩 쿠팡에만 등록을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 위탁 판매라는 거는 진짜 꾸준함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시간 낭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남의 물건을 팔아주는 중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알고리즘의 세계에 내가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내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여러 위탁 판매 관련해서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독자가 만 명 이상인 구독자보다 최근에 이제 시작했던 1000에서 2000명 사이에 그 유튜버가 훨씬 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알려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추천하는 유튜버를 제가 댓글에 한번 남겨볼게요. 스피드고 전송기를 통해서 결국은 약 5, 6개월간 대략 한 50에서 6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객 품절 CS 관리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 다른 걸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도드라져 보였던 것 같아요. 도매매를 통해서 했을 때는 설 이후로 위탁 판매도 대량 등록이 아닌 개별 등록으로 직접 올리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